CTS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위한 특별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작은 교회 활성화 방안과 자립 사례를 공유하면서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주제로 예장통합총회 목회지원위원장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작은 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저희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총회가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사실 뭐 본격적이라는 말씀이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오셨으니까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지원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 의식이 더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전에도 작은 교회가 있었지만 예전의 작은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는 어떤 살아있는 열정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거기 출석하는 성도들도 자괴감이 커졌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걸 진단해 볼 때 마지막 골든타임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통합총회는 200명 미만의 교회가 8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깊이 기울여야 될 때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예. 네. 네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작은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왔고 실제로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흥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예장통합총회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네. 계신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자꾸만 이제 물량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물량화될수록 크고 작다고 하는 개념이 절대화되죠. 옛날에는 작아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준 자체가 크지 않으면 불행하고 작으면 무조건 불행하다. 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떤 외형적인 것에 자꾸 치중하게 되고 성숙보다는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평가의 기준이 전부 성장 쪽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게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를 들면 나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면 내가 우쭐해지는 거고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목회하라고 할 때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왜곡된 가치관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뭐 프로그램 하나 획기적인 걸 했더니 갑자기 뭐 교인이 많아졌느니 그런 거를 소위 목회 성공으로 포장해 왔던 적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 되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1907년 부흥은 프로그램을 했거나 무슨 이벤트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거죠. 회개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건 어떤 영적인 운동이지 기획된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방법 내려놓고 영적 부흥, 영성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네. 지금 그 영적 부흥 말씀하셨는데요. 양적 성장보다 영적 부흥을 통한 교회 성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할 때도 전략이 지금처럼 전략보다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장 통합 총회가 이 작은 교회를 지원할 때 어떤 전략,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좀 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 교단은 그 여유로운 교회가 그 잉여 헌금을 이제 어려운 교회와 나누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어느 가난한 농촌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자립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목회자가 큰 교회와 연결을 해서 본인이 지원 요청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큰 교회들이 좀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균형이 없었어요. 네. 어떤 교회는 지원금이 많고
어떤 교회는 그게 아주 적어서 유지 자체가 어렵고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기준을 정했고 이제 교회들이 어느 다른 교회로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고 노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럼 그 노회가 이제 필요한 교회들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 균일하게 네. 그 형편이 어려운 교회는 더 많이 그렇지 않은 교회는 조금 적게 목회자들의 가족 숫자까지 따져가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매년 180억 정도를 십수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어려운 네. 교회를 돕기 위해서 수천억을 썼는데 결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몇몇 교회가 부흥한 예가 없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 이게 물질 가지고 할 거는 아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앞에 나서면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목회자 자신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내가 선지동산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나 그걸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한 분 붙들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걸 회복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 영성 문제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이제 목회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목회자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집회를 한 바퀴 했고요. 요즘 예. 평신도들을 위해서 총회장님께서 손수 다니시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결국 지금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재정 지원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목회자 개인이 좀 영적으로 살아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뭐 다 똑같은 목회자니까 예, 예. 서로 좀 교류하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동료 의식을 좀 회복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정된 교회는 안정된 교회대로 그냥 관심이 없고 어려운 교회는 어려운 교회대로 버림받은 네. 것 같고 그랬는데 예. 이제는 서로 좀 사랑의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네. 네. 앞서서 목사님께서 균형 성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이렇게 지역별 교회들이 좀 균형적으로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네. 노회별 목회 지원 네트워크도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역할을? 총회 밑에 목회 지원 위원회가 있고 이제 각 지방별로 또 그 목회 지원 위원회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노회별로도 이제 이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느 자립된 훌륭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노회 안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3명, 4명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겁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도 만나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목회적 예. 고민과 네. 기도 제목을 그 형제처럼 거기 선후배인데 다 형제처럼 친구처럼 하면서 교회 어려움도 목회적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넉넉한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 관계, 영적 유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노회는 이게 아주 활발하게 잘 돼서 네. 위로받을 목사님들이 용기를 많이 얻고 예. 또 이제 안정된 교회 목사님들도 비로소 내가 이제 동료들을 향해서 제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네. 이제 그런 거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예, 목사님께서는 목회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그 작은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총회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목회지원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 밑에 목회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예. 이제 거기 많은 설교 또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이제 목사님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오픈해가지고 예, 예. 이제 공유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이제 목회에 나갈 경우에 그걸 계속 백업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제 그런 걸 좀 구축하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하던 경제적인 지원 이건 다 그냥 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거를 이제 추가해서 한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계시는 영락교회는 한경진 네.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던 네.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영락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 지원 사례도 또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영락교회는 벌써 6.25가 나던 그날 4천 명 모였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1970년대 초에 벌써 우리나라 유일한 대형 교회가 됐으니까 네. 이제 대형 교회 목사로서 작은 교회를 위해 뭐 하냐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죠. 근데 이제 여러 그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교회를 짓거나 또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건 매년 수십 년째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들 중에 하나는 이제 군인 교회들도 포함되죠. 예. 그래서 이제 군인 교회가 우리나라에 1,004개가 있는데 1,004. 네. 그중에 영락교회가 한 250개를 건축했고요. 또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한 거는 그 한 두 배 이상 또 더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매년 부서별로 지금도 계속하고 교회 방문을 한 달 전에도 다 했고 올여름에도 청년들이 그런 교회들에 가서 같이 또 나눠서 봉사하고 네. 계속해서 그건 하고 있고 이제 올해 가을 되면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한 2박 3일 정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한국교회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 뭐 그저 일반 사업하는 분들도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그러는데 교회까지 그렇다는 거는 참 마음이 아프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한 명을 또 찾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부터 큰 것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작을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네. 그런 마음의 변화로부터 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뭐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다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하는 목회는 옳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목회에 주력해야 되고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신학교 갈 때 소명을 다시 불일듯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네. 소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요새 입만 열면 한국교회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자꾸 말하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역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 갈멜산에 우상의 선지자가 850명, 엘리야 한 명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의 진리는 여전하니까 우리 어깨를 좀 펴고 한국교회 성도들 화이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예장통합총회 목회지원위원장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